시네마포디 유저그룹에서 복이라는 닉네임으로 음지에 숨어있던 3D 디자이너 복주혜입니다. 릴레이 튜토리얼에 참여하게 해주신 다혜님, 동현님, 재현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튜토리얼은 엑스파티클을 만든 인시디움 회사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인시디움 유튜브 공식 계정에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엑스파티클을 이용할 일이 있어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튜토리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엑스파티클은 인시디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시면 마이 어카운트 부분에서 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센스 개수를 표시해주는 부분인데 구매를 하시면 저는 라이센스가 두 개라서 라이센스를 고를 수 있고 라이센스를 선택한 다음 Get License에서 Show Me를 눌러주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고 라이센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번호를 따로 복사해두고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시네마4D를 열어서 프리퍼런스에 오픈 프리퍼런스 폴더를 눌러서 플러그인 폴더에 다운받은 폴더를 넣어주고 시네마4D를 다시 열면 라이센스 입력창이 뜰 텐데 아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라이센스를 넣어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오늘 만들어 볼 부분은 파티클을 애니메이션 되는 텍스처에 넣어서 효과를 주는 엑스파티클 시뮬레이션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이클4D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저는 옥테인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볼 예제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파티클이 깔려있는 플랜을 하나 깔아놓고 아래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의 힘을 받아서 파티클들이 브로콜리처럼 폭발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가 되어줄 플랜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기본 재질을 하나 더블클릭해서 꺼내주고 이 재질에 노이즈를 넣어줄게요. 노이즈를 플랜에 넣어주고 노이즈 모양은 파이어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케일을 200%로 키워주고 하이 클립을 70% 정도로 낮춰서 하얀 부분을 더 밝게 해주겠습니다. 색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1로 주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이 안 될 텐데 그럴 때는 뷰포트의 애니메이션 프리뷰를 체크해주면 재생이 돼요. 이제 엑스파티클을 꺼내보겠습니다. 인시디움의 엑스파티클 XP 시스템을 클릭해줍니다. 이 생성되어 있는 이미터를 이용해서 먼저 플랜에 깔아줄 파티클들을 만들어 볼게요. XP 이미터를 눌러서 이미터 쉐입을 오브젝트로 설정해주고 오브젝트에 플랜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재생해보면 플랜에 이미터들이 들어오는 것 같는데 각 폴리곤의 중앙에서 이미터들이 발사되고 있고 또 파티클들이 플랜에 멈춰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emit from을 폴리곤 센터에서 폴리곤 에어리아로 바꿔주고 이미션의 스피드를 0으로 바꿔주고 벌스 레이트를 10만으로 올려주겠습니다. 플랜에 눈을 끄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터 색이 파랗게 보이는데 아까 플랜에 넣어주었던 노이즈를 파티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 컨트롤 모디파이어를 꾹 눌러서 XP 컬러를 꺼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컬러 오퍼레이션을 유즈 텍스처 태그로 바꿔주고 플랜에 적용되어 있는 텍스처 태그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아까 만들어주었던 노이즈 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터가 이 노이즈를 사용할 수 있게 아까 만들어준 XP 이미터를 클릭해서 익스텐드 데이터에 Other Data, UV 이미션 데이터를 클릭해주고 다시 재생해보면 노이즈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션을 추가해서 폭발물을 만들 텐데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지금 만들어 놓은 XP 이미터 네이밍을 뒤에 플랜을 붙여서 바꿔주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이미터는 잠시 눈을 꺼주고 만들어 놓은 플랜 눈을 켜두겠습니다. 이제 폭발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폭발이 일어날 공간을 만들어 줄 건데 다이나믹스에서 XP 익스플로지아 FX를 꺼내주면 이렇게 분홍색 박스가 생기는데 이 박스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키워줄 텐데 스케일은 단축키 T를 눌러서 키우지 않고 작은 점을 이용해서 키워줄게요. 단축키 T를 눌러서 키우시면 그래비티랑 터블런스 레디우스 같은 수치들이 바뀔 수 있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플랜을 뚫고 위로 폭발을 시킬 거니까 가이드 박스를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그리고 복셀 사이즈가 작을수록 시뮬레이션이 디테일해지고 무거워져서 느려지기 때문에 복셀 사이즈는 10으로 놓고 작업하고 나중에 내려주겠습니다. 익스플로지아 FX도 잠깐 꺼두겠습니다. 이제 이미터를 만들어 볼게요. 플랜 눈을 꺼두겠습니다. 이미터에 크리에이트 이미터를 눌러서 새로운 이미터를 만들어주고 재생해보면 파티클들이 XP 컬러에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미터의 모디파이어에 XP 컬러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XP 컬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재생해보면 컬러가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터를 설정해주겠습니다. 이미터 쉐입을 서클로 바꿔주고 위로 발사될 수 있도록 이미터 플랜을 Y 플러스로 디스크 레디우스 사이즈 2cm로 할게요. 프레임을 300까지 올려주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 콘 앵글을 올려서 분수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링 온니를 누르면 베리에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활성화시켜주고 수치도 올려주겠습니다. 이미션에서 샷으로 바꾸고 풀 라이프 스팬을 8프레임 정도, 또 베리에이션 3 정도 설정하고 스피드 베리에이션은 100cm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재생해보면서 원하는 발사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꺼두었던 XP 익스플로지아를 켜주고 익스텐드 데이터 피지컬 데이터에 퓨얼 연료를 부어주겠습니다. 근데 연료를 부었는데 재생을 해보면 불이 안 나요. 그래서 XP 이미터에 익스플로지아 FX 소스 태그를 달아주면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슝 불이 나요. 불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익스플로지아의 시뮬레이션으로 들어오면 버닝의 번 레이트 베리에이션, 이그니션 히트 두 개가 있어요. 설명을 찾아보면 번 레이트 베리에이션은 0일 때 상대적으로 균일한 연소를 생성하고 1일 때 두 배까지 베리에이션 주는 기능이고 또 이그니션은 0일 때 시뮬레이션의 모든 연료가 연소 중임을 의미해서 최대 1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0으로 수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작은 브로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터 수치를 바꿔볼게요. 이미션의 스피드 200cm, 베리에이션 190cm, 레디우스 10cm, 샷카운트 10,000. 익스텐드 데이터의 퓨얼도 4로 올려주고 오브젝트의 콘 앵글도 25도, 베리에이션 40도, 익스플로지아 소스 태그에서 벨로시티도 300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미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네이밍을 1번, 2번으로 해주고
방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서 볼 수 있게 해줘서 더 큰 브로콜리가 되도록 해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대왕 브로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혹시나 위에 연기가 잘리시면 가이드 박스 높이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폭발하는 연기를 만들었으니 이 폭발을 아까 만들어두었던 플랜을 뚫고 나오게 해볼게요. 2m 플랜에 눈을 켜주고 뚫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두 2m의 위치를 플랜보다 아래로 내려줄게요. 재생을 해보면 플랜을 연기가 밀고 나오지 않을 텐데 익스플로지아를 2m의 영향을 주려면 익스플로지아의 어드벡트 파티클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벨로시티만 필요하기 때문에 벨로시티만 남기고 나머지는 0으로 바꿔줄게요. 재생해보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연기처럼 나오지 않는데 플랜에 있는 2m들만 익스플로지아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폭발 2m까지 영향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준 2m 1번, 2번을 같이 선택해주고 모디파이어에 익스플로지아를 넣어주고 재생해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기만 눈을 꺼주고 다시 볼게요. 이제 시뮬레이션에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먼저 폭발 속도를 늦춰볼 텐데 플랜에 눈을 꺼두고 연기 눈을 꺼주고 익스플로지아의 시뮬레이션에 스피드의 키를 줄게요. 80프레임에 100, 83프레임에 10, 220프레임에 10, 230프레임에 100. 연기가 한 번에 싹 느려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랜의 파티클들을 보면 느려지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폭발 자체는 느려졌지만 입자들은 폭발 자체가 느려짐에 따라서 본인의 최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m에도 딜레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엑스프레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익스플로지아의 시뮬레이션 스피드에서 우클릭, 엑스프레소의 셋 드라이버, XP2m의 오브젝트의 리타이밍에서 우클릭, 엑스프레소 셋 드리븐 앱솔루트를 클릭해주면 2m까지 같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프레임에 0이었다가 220프레임에 4로
정확히 올라가고 225프레임에 2를 넣어서 90프레임에 0이었다가 220프레임에 4까지 스피드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225프레임에 2로 움직이게끔 해줬습니다. 이 미션 개수를 30만으로 늘려주고 디스플레이의 에디터 디스플레이를 닷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캐시로 저장하겠습니다. 유틸리티에 XP 캐시를 꺼내주고 먼저 인클루전에 실제 효과를 캐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EFX를 체크 해지하고 이미터 1번, 2번을 익스클루드에 넣어줍니다. 오브젝트의 컴프레스 캐시 온 빌드는 체크 해지해주고 빌드 캐시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옥테인으로 파티클의 재질을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라이브 뷰어에서는 파티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파티클에 링크를 걸어주어야 합니다. 큐브를 하나 꺼내서 사이즈를 0.06 정도로 해주고 이미터에 옥테인 태그를 달아줍니다. 옥테인 태그에 파티클 렌더링에 들어가서 만들어준 큐브를 넣어주고 지오메트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HDRI를 넣어주고 배경은 검정색이면 잘 보이기 때문에 환경을 하나 더 꺼내서 타입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어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준 노이즈가 들어간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메탈리스틱 재질을 하나 꺼내주고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인스턴스 컬러를 꺼내서 스페큘러에 연결해주고 인스턴스 컬러의 소스를 파티클로 바꿔주고 컬러 소스에 이미터 플랜을 넣어줍니다. 컬러 모드는 디스플레이 컬러로 그냥 두고 그라디언트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라디언트에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추가로 카메라 뎁스, 글로우 효과, 라이트들을 추가해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기회 주신 유저그룹 운영진 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